바이오 파마. 아, 제약바이오 또 나왔다. 네. 제가 누누이 얘기했어요. 버텨라, 버텨라, 버텨라. 버틴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었어요. 지금 올라오기 시작했으니까 손에 안 보고 나올 수 있어요. 제 방송 자주 너무 보세요? 고점에 갔었거든요. 네. 7개월, 8개월 됐어요. 아, 그죠. 마음고생. 손에 안 보는 게 낫지 않아요? 네. 지금 만약에 이걸 팔고 다른 거 손에 샀다면 손에 많이 봤을 거예요. 아, 그래요? 그럼 당연하죠. 지금 시장이 되게 어려워요. 쉬운 시장은 아니에요. 상반기 내내 주식을 많이 했던 사람들은 야, 진짜 어렵다라는 단어를 많이 해요. 왜 삼성전자로 주가를 끌어올랐기 때문에 다른 거 다 때려버렸거든요. 삼성전자하고 자동차가 끌어올리니까 지수는 올라가는데 하락 종목이 많아요. 하락 종목이 많다는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이 다 떨어졌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우리 시장은 좋지 않아요. 근데 왜곡이네요. 지수 왜곡이죠. 시장이 좋다는 거는 우리 종목들이 다 올라가야 좋다는 거고요. 지수가 좋은 거는 삼성전자와 자동차, SK하이닉스가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는 안 좋은 거예요. 근데 이제 섹터, 이제 바이오 섹터, 제약 바이오가 올해 되게 좋아요. 네. 그래서 이거는 손에 안 보고 나 그냥 쭉 끌고 가는 거 어때요? 네, 끌고 갈 건데 얘는 가면 떨어지고 가면 떨어지고 이래서. 그래서 가면 떨어지면 그러니까 가면 올라오죠. 떨어지면 올라오죠. 네. 그건 뭐예요? 싸우는 거잖아. 매도세하고 매수세하고 막 대치 중이잖아요. 그죠? 네. 근데 누가 이길 것 같아?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업황이 계속 떨어지면 누군가 사고요? 올라가면 떨어지고. 네. 그럼 이게 뭐냐? 업황을 보는 거예요. 근데 하반기 제약바이오 업황이 좋아요. 첫 번째 이제 금리, 이게 왜 그러냐면 제약바이오 섹터가 이 금리 인하 때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. 투자라는 기업이잖아요. 그러면 기업들에서 돈을 끌어올라면 이자가 높은 게 좋아요? 싼 게 좋아요? 싼 게 좋죠. 그럼 이자가 지금 높아요? 싸요? 높죠. 그러면 얘들 시설 투자가 어려워요. 그런데 앞으로 금리가 떨어진대.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? 그럼 이 회사는 돈을 빌려와서 또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. 그럼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? 올라갈 수 있죠. 그러면 얘는 금리의 영향을 받아요, 안 받아요? 받죠. 그럼 하반기에 금리 인하될 확률이 있어요, 없어요? 미국부터 인하가 될 거예요. 그러면 이 종목, 그래서 업종이 하반기 때는 좋아질 겁니다. 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제약바이오 섹터예요.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트럼프가 이제 대권에 지금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. 제약바이오에 영향을 줘요. 케어 쪽에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. 메디컬 케어라고 해서 이쪽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세트니까 아, 지금은 견디더라도 좀 더 견디면 4만 원 넘어가면 3만 5천 원이에요. 손해보고 나오지 마세요. 제가 저번에 4만 천 얼마 왔을 때 제가 원래 상단가가 4만 1천 원이었거든요. 내린 거예요. 네네네. 그때 4만 천 얼마까지 몇 달 전에 왔을 때 몇만 원 손해보고 빠지려다가 못 빠진 게 지금 이렇게 그게 정말 잘한 거예요. 아, 그래요? 저는 그렇게. 왜 그러면 그거 팔았으면 다른 거에 손해 엄청 많이 봤을 거예요. 이거 어떻게 보면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. 지금 트레이딩을 많이 한 사람들은 진짜 손해 많이 봤어요. 저 전국에 방송 보고 계신 분들은 그런 마음이 할 거예요. 만약에 이거 팔고 손절하고 다른 거 샀으면 손해 볼 확률이 되게 삼성전자하고 자동차 안 갖고 있으면 다 손해예요. 그럼 아마 손해 많이 봐요. 계좌가 녹았을 거예요.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득이 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요, 저요. 그럼 4만 원에서 그냥 손에서 뜰까요? 아니면 더 낮을까요? 팔지 마. 갖고 있어요. 그냥 갖고 있어요. 4만 원 낮아요? 지금 비중도 세니까 그냥 두어요. 그냥. 연말까지. 아, 낮아요? 그래서 4만 원 넘어가서 4만 2천 원 된다. 그러면 그때 꼭 한번 전화 주세요. 예. 지금은 감사합니다. 이런 매매가 훨씬 더 우리 개인 투자한테는 유리해요. 막 샀다 팔았다 하는 거는 예전에는 뭐 한두 번씩은 막 시세를 많이 나서 수익을 많이 났거든요. 이제 그렇게 안 나요. 그래서 요즘 이 주식시장에서 가장 유행하는 얘기가 있거든요. 어떤 얘기인지 아세요? 어떤 얘기냐면 예전에는 우리 감나무 있잖아요. 감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고 있으면 감이 하나씩 두 개씩 떨어져서 감을 맛있게 먹었대요. 근데 요즘은 감나무 밑에서 이빨을 벌리고 감을 떨어져라 기다리면 콘크리트 벽돌 떨어진대요. 이빨이 다 나간대요. 그게 뭘 의미하냐면 예전에는 시장이 운이 좋아서 막 붙어서 수익을 냈다면 이제는 그런 시장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많이들 한다는 얘기예요. 그만큼 주식을 오래 끌고 가고 이 버텨야 되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. 예전처럼 감이 뚝뚝 떨어지는 시장이 아니다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 쭉 사서 끌고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그냥 없다 생각하고 우선 놔둬야 되겠네요. 네, 그냥 없다 생각하고 4만 2천 원 되면 전화 주세요. 4만 원 넘어가면 한번 전화 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좋아요. 네, 힘내시고요. 감사합니다.